안녕하세요. 애틀란타 한국 엄마 애틀맘입니다. 오늘은 저희 뒷마당 텃밭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같이 봐주시겠어요? 집에 안 들어가고 빨간 의자에서 자려고 그래요. 지금 아침 9시라 졸고 있는데 저 때문에 깼어요. 얼른 자, 미안해, 미안해. 엄마 왔다고 또 주워서 나오네. 자, 엄마 밖에 나무들 보고 와야 돼. 자, 도비야? 응? 코자, 코자. 미안. 어제 비가 와가지고 너무너무 날이 깨끗해요. 파가 벌써 몇 번을 잘라 먹었는데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고 꽃 피려고. 네, 이렇게 벌써 꽃봉우리가 생겼어요. 네, 팥꽃이 너무 예뻐서 저는 이거 안 자르고 그냥 두거든요. 화초처럼 보려고요. 나중에 팥꽃 피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정말 예뻐요. 로지에 심은 상추가 잘 자라네요. 안에서 지금 키우는 거는 색깔이 이렇게 빨갛지가 않고 똑같은 건데도 파란색이거든요. 근데 확실히 햇빛을 보니까 이렇게 빨갛게 상추가 이쁘게 자라고 있어요. 토메이로 한 그루도 제법 많이 컸죠? 이게 지금 3주 된 거거든요. 모종 작은 거 심었는데 벌써 제 손을 넘어가고. 고추 세 그루도 죽을 것 같았는데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 많이 컸어요. 여기는 아빠가 심어둔 쪽파, 파들 모종을 심으셨대요. 아빠가 심어놓고 가셨는데, 이제 제법 많이 자라서 올라오네요. 이게 씨앗으로 심은 파고요. 아까 저 앞에는 제가 마트에서 사 먹고 뿌리 정말 요만큼 한 마디 남겨서 심은 건데 저렇게 크게 자란 거고요. 이거는 네, 아빠가 파 씨앗을 작년에 제가 파 저렇게 꽃핀 거 모아놨더니 아빠가 이거 심어주고 가셨는데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요. 이거는 아마도 열무 같아요. 제가 작년에 열무를 조금 씨앗을 심고 마찬가지로 게을러서 제 열무김치 잘못딴 거요. 그냥 꽃만 보고 버렸거든요. 근데 그 씨앗이 아마 떨어진 것들이 이렇게 몇개 열무가 피는데 저도 이건 그냥 꽃처럼 예, 열무꽃 너무 예쁘거든요. 꽃처럼 보려고 그냥 두고 있습니다. 화초로 보려고요. 뒤에 깻잎들도 제가 올해 심은 게 아니라 작년에 심은 것들인데, 네, 이렇게 예쁘게 자라고 있죠. 좀 솎아서 많은 분들이 좀 달라 그러셔서 모종으로 좀 갖다 드릴 거고요. 이 뒤에는 아빠가 도라지하고 두릅 씨앗을 심어 놓으셨대요. 근데 도라지하고 두릅은 굉장히 늦게 나더라고요. 벌써 2월에 심으셨으니까 두 달이 넘었는데 지금 조그맣게 올라오는 게 도라지인지 두릅인지 잘 모르겠어요. 좀더 자라봐야 될것 같아요. 네. 지금 풀하고 막 섞여서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조금 둬야 될것 같고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얘도 그렇고, 감자 같아요. 감자도 제가 작년에 심고, 심어놓기만 하고 캐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게 아마도 씨앗이, 그쵸? 감자. 뿌리 씨앗 잘 모르겠네. 그게 있어서 아마 올라오는 것 같아요. 나중에 캐보면 알겠죠? 이 사과나무는 3년 된 사과나무예요. 저희 작은 아버지가 저희 이사하면서 사다 주셨는데 이렇게 매년 사과꽃은 피는데 사과는 안 열려요. 근데 참 예쁘죠? 네, 가짜 사과라도 하나 달아놓을까 봐요. 몇 년이 지나야 나는 건지 아니면 뭔가를 해야 되는 건지 벌들이 꽃에 이거 뭐죠? 안 옮겨줘가지고 얘가 열매가 안 맺히는 건지. 그런데 사과꽃이 얼마나 예쁜지. 네, 지금은 여기는 비가 와갖고 다 졌는데 하얀색 꽃이 정말 예뻤거든요. 이것도 3년 된 오렌지 나무예요. 근데 오렌지는 한 번도 안 열렸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해마다 이렇게 새로운 순들이 나오고 예쁘게 이렇게 꽃이 펴요. 근데 왜 오렌지는 안 열리는지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 벌이 안 다녀서 그런 거겠죠? 이것도 예쁘죠? 이 나무 이 경계선은 뒷집하고의 경계고요. 이 뒤가 이렇게
약간 시골창? 아주 작은 개울가처럼 되어 있는데 얼마나 풀들이 많이 나는지 아버지가 이 풀들 다 잘라주고 가면 여기가 여름에는 온통 다 또 풀밭으로 덮이거든요. 아마 물이 흐르니까 물이 좋아서 이 풀들이 엄청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아들이 지금 밭을 두 개, 본인의 밭을 만들어 놓고 2주째 지금 버려놓은 상태예요. 제가 그래서 여기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 묻고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랑 흙하고 이렇게 같이 묻어두면 매주만 놔둬도 그 EM을 안 넣어도 비료가 된다고 해서 지금 계속 음식물 쓰레기를 여기다 갖다가 놓고 있어요. 과일, 껍질, 야채, 음식물 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랐어요. 제가 모으다 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올해 한번 이 음식물 쓰레기가 제 야채에 얼마나 잘 자라게 영향을 주는지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쪽은 제가 작년에 씨앗으로 심은 도라지를 굉장히 많이 캤어요. 지금까지도 그 도라지 차를 먹고 있거든요. 생강하고 그리고 그 중에 일부를 아버지가 심으셨어요. 다시 도라지를. 그래서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도라지가 안 보였으면 그냥 잡초인 줄 알고 제가 다 뽑아버렸을 거예요. 근데 정말 네 너무 잘 자라고 있죠. 너무 예쁘죠. 도라지꽃 정말 예쁘거든요. 여기 전체를 다 심어 놓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엄마가 도라지차 먹어야 된다고 많이 못 심게 하셔가지고 일부만 이렇게 심었는데 이 2년생 도라지를 내년에는 이쪽에 쫙 해서 도라지 밭을 만들 생각이에요. 저희 아들이 활을 배워서 여기서 활 연습하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렇게 비에 다 바래가지고 좀 안타깝네요. 이 놀이터를 없앨까 하다가 나중에 혹시라도 아들들 손자 손녀가 생기면 저희가 계속 살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 놀이터에서 놀으라고 저희 부모님이 없애지 말라고 하셔서 그냥 놔두고 있거든요. 이쪽은 제가 머위하고 쑥밭을 만들려고 해요. 제가 쑥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기서 쑥을 사 먹기가 되게 좀 어려워요. 어렵다고 해야 되나 비싸다고 해야 되나. 근데 다들 이렇게 뒷마당이 많으니까 많은 분들이 뒷마당에서 쑥을 키워서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머위 사면서 몇 개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심었는데 신기하게 그냥 묻혀놨는데 다 지금 살아나는 것 같아요. 정말 잘 자랄 것 같아요 쑥이. 한 1, 2년 지나면 쑥밭과 머위밭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심은 머위예요. 너무 신기한 게 정말 일주일 됐는데 얘가 자리를 잡고 이렇게 새싹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혹시 몰라서 이 가지를 안 잘라줬는데 이 오래된 가지들 다 이렇게 키를 맞춰서 잘라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뿌리에서 새로운 것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두 달만 지나면 이게 샥 퍼진다고 하더니 정말 일주일 만에 너무너무 신기하죠? 이 뿌리 끝에서 새로운 잎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오래된 이 애는 제가 이파리 삶아서 먹었고요. 이쪽에도 여기, 네. 제가 퍼뜨려서 심을까 하다가 알아서 잘 퍼진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뿌리가 너무 뭉쳐있더라고요. 지난번 제가 영상 보여드릴게요. 뭉쳐있어서 뿌리를 분리를 못해서 그냥 확 심어버렸는데 벌써 새싹도 돋고 네, 한 1, 2년 뒤에 마찬가지로 여기가 머위밭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는 머위와 쑥밭으로 제가 키울 예정입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가게 문을 못 열지만 또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그 기간 동안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 같아요. 뒷마당에 정말 신경도 많이 쓰게 되고 아침 저녁으로 뒷마당에 나와서 이렇게 자연을 돌보게 되고 새소리를 이렇게 많이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참 바이러스가 너무 미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자연으로 되돌아가는 시간을 주고 또 우리 정말 다시는 같이 오랫동안 살지 못할 것 같았던 우리 아들들이 또 같이 몇 달째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또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멀리서 보니까 너무 예뻐요. 사과꽃이. 가까이 한번 찍어볼게요. 아차! 보이시나요? 사과꽃? 빨간색 빛깔의 사과꽃. 아, 너무 예쁘죠? 위에도 하얀 꽃이 보이는데. 네, 너무 예쁘죠?
사과가 안 열려도 그냥 이렇게 파란 나무와 예쁜 꽃을 보는 것만으로도 사실 너무 행복해요. 으차. 이렇게 저희 뒷마당 소식을 오랜만에 전해드렸습니다. 네. 좀더 부지런하게 이것저것 준비한 씨앗들 심어 보려고 하거든요. 요 사과나무 옆으로는 옥수수를 심을 거예요. 굉장히 예쁜 옥수수 씨앗을 제가 구했거든요. 옥수수를 심을 거고 저쪽에 도라지 밭 위에는 해바라기를 심을 거예요. 제가 해바라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키워볼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시간이 남으면서 해바라기를 심어봐야 되겠다 해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해바라기와 옥수수가 익어가는 저희 뒷마당 기대해 주세요. 가끔 소식 올리겠습니다. 뒷마당에 갔다 왔더니 잠이 완전히 깼는지 다시 밥 먹고 있어요. 까비야, 맛있어? 정신 못 차리고 먹네? 맛있어요, 베이비? 많이 먹어요. 잠잘 시간인데 또 깨가지고 밥 먹고 있어요? 우리 토비가 건강해서 다행이에요. 모든 게 감사한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